자, 그 다음에 296페이지, 그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거 시험 문제 잘 출제 안 됐습니다. 296페이지. 몇 페이지? 296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아이 관계인데, 요거는, 아까 저, 일단은 점유에서는 점유권, 만약에 딱 여러분이 문제를 봐가지고 그게 점유권 문제다. 누가 기준? 점유자. 그치? 그럼 점유자는 입증할 필요 없다. 누가 입증해야지? 상대방이 점유를 반대하는 사람이. 그치? 그래서 추정이라는 말 저번주에 했잖아. 굉장히 중요하다. 추정하는 사람은 뭐 할 필요 없다? 입증. 추정하는 사람은 입증하다가 무슨 패, 실패, 여전히 뭐 한다? 추정. 무슨 방이? 상대방이 반대를 입증하지 않은 한. 맞습니까? 예. 네. 재밌다, 재밌다 하고 하는 거지. 재밌잖아요. 오, 새로운 거, 이렇게. 이렇게 아는 사람 대한민국에, 여러분, 해도 몇 퍼센트? 5%도 안 된다. 몇 퍼센트도 안 된다? 5%. 그럼 그 정도로 내가 뭐다? 하이 클래스다, 이렇게, 어? 생각하는 게 좋은 거지. 자, 요,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냐면은 비정상 점유자, 회복자는 진정한 권리자. 누가 입증? 항상 회복자가 입증한다. 점유에서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정상, 비정상? 비정상. 그러면 아까 비정상이라는 게 판명돼. 일단 누가 찾아가고, 회복자가 찾아가는데 그 점유자가 무슨 점유라는 게 밝혀졌다. 선의. 무슨 점유자? 선의라는 게 밝혀지면은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그럼 이때까지 선의 점유자는 자기 것도 아닌데 썼잖아요. 그래도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주고 물건만 돌려준다. 그걸 201조 선의 점유자. 선의 점유자의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 그럼 여기서 여러분 과실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는데, 그럼 천연과실은 물건의 기본 용법. 무슨 용법? 물건의 기본 용법. 사과나무에서 사과, 배가, 배나무에서 배, 소가, 송아지, 개가, 강아지, 이런 걸 뭐, 천연과실. 기본 용법에서 산출. 그러면 법정과실은 물건의 무슨 대가? 사용대가. 무슨 대가? 사용대. 그러면, 여러분, 물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건 어떤 게 있노? 토지. 응? 무슨 지? 토지. 생산의 3요소 일하잖아요. 토지, 노동, 자본. 그럼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뭐라 한다? 치료. 그 외 사용료는 차임. 그럼 사용료 두 개밖에 없다. 뭐와? 치료와 차임. 두 개밖에 없다. 근데 돈은 특수한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사용료를 뭘 한다? 이자. 그래서 사용료는 딱 세 개밖에 없다. 뭐? 치료, 차임, 이자. 이걸 법정과실이란 말이야. 치료, 차임, 이자. 이게 무슨요? 사용료.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수취권이 있다 하는 말은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자, 선의 점유자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 그죠? 무슨 료 안 준다? 사용료 안 준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는 무슨 수취권이 있다? 과실. 그래서 그러면 자, 그럼 이 선의 점유자 과실 수취권 범위 안에서는 회복자는 이득, 부당이득, 반환, 이런 말로 하면 OX, X. 됐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 범위 안에서 이득, 부당이득, 이득이라는 단어가 오면 안 된다. 근데 회복자는 이득,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 못하지만, 됐습니까? 악의 점유자는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심지어는 잘못이 있으면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근데 회복자는 선의의 점유자 과실수취권 범위 안에서 이득, 부당이득, 이런 단어 오면 안 되고, 회복자는 됐습니다. 회복자는 점유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점유자에게 뭐가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가 있는 경우? 과실이 있는 경우는 불법을 이유로, 뭐를 이유로? 불법을 이유로,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그래서 회복자는 선의 점유자 이득, 부당이득 나오면 OX, X.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손해배상. 잘못이 있어서 불법 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요 과실 됐습니까? 요 뭐 잘못 과실
있는 경우는 불법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뭐 예? 그래서 회복자는 이득, 부당이득 나오면 안 되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있다. 손해배상. 자, 그럼 어쨌든 물건 돌려주고 누가 입증 빨리? 회복자가 입증했죠. 그럼 물건 돌려주고 선인은 무슨 료 안 주고 사용료 안 주고 악인은 사용료에다가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주고 주는데 그럼 지금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자기 물건입니까? 회복자 겁니까? 회복자 거지. 그럼 물건이 그대로 있으면 물건만 돌려주면 되는데 됐습니까? 선인 경우는. 근데 점유자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물건이 뭐 됐다? 훼손됐다. 누가 물어줘야? 점유자가. 누가 물어줘야? 점유. 그걸 두 번째, 요, 점유물의 멸실 훼손 시, 점유자의 책임. 요거 이제 202조. 요게 201조. 네, 202조. 자, 훼손됐다. 누가 물어줘야? 빨리. 누가 물어줘야? 점유자가. 물어주는데, 어떻게 물어주느냐 하면은, 요거는 뭐, 딴.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자주 점유, 타주 점유,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이런 말로 오면 무슨이? 현존이. 그런 말 없으면은 무조건 자주라더라도 악인 경우는 뭐? 모든 손해. 그러면 어쨌든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이? 현존이익 배상. 현존이익 배상. 그 다음에 자주라더라도 악인 경우는 무슨 손해? 모든 손해 물어줍니다. 그럼 타주인 경우 선이든 악이든 무슨 손해? 모든 손해. 딱 한 개 외우면 된다. 뭐의 자주?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이? 현존이익 되겠습니까? 하고 세 번째. 자, 그럼 좋다. 물건 돌려주고 훼손됐다 누가 물어주고 점유자가 물어주고 근데 점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들었다? 비용이 들었다. 뭐 주세요? 비용 주세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천일생이가 도둑놈입니다. 무슨 놈? 도둑놈. 그럼 처벌하고 안 하고는 국가 검사가 알아서 하고 민법은 그럼 천일생 도둑놈이다 잡혔다 이게? 그럼 민법상으로는 물건은 어떻게 하고 빨리 돌려주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했잖아요. 그제 손해 민법은 잘못했다 돈으로 떼운다.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고 근데 천일생이가 도둑놈인데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어요? 비용 들었어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게. 몇 조? 203조. 요게 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한 요건 몇 조, 몇 조, 몇 조? 203조. 여기에서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 비정상 점유자. 무슨 정상? 비정상 점유자. 그러니까 어쨌든 가지고 있으면서 뭐 들었다 빨리? 비용 들었다 뭐 주세요? 비용 주세요? 할 수 있게. 예? 요거. 요건 필요비와 무슨 비? 유익비. 그럼 저번에 했죠. 필요비는 어떤 말 쓴댔노? 또? 또 필요비 이런 말 안 나온다. 빨리. 보존, 수리, 수선, 유지 이런 말 쓴다. 다시 뭐 보존, 수리, 수선, 유지 비 들었다 하면 뭐 필요비고 그 다음에 유익비는 계량, 개선 이런 말 하면은 뭐 유익비. 자, 필요비는 다시 통상의 필요비와 통상 필요비와 뭐 특별 필요비 이렇게 하는데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뭐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뭐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통상 필요비는 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어? 그래서 필요비는 항상 전액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뭐를 수취한 경우 과실을 수취한 거, 뭐. 거의 민법에서는 과실하면 뭐 한 경우? 사용한 경우. 뭐 한 경우? 사용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뭐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그러면 사용한 거는 기본적인 거는 누가 부담해라? 사용한 사람이 부담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유익비는 반환시 가액의 증가가, 가액의 증가가 무슨존, 현존 하는 경우. 자, 지금 누가 청구합니까? 비용? 아까 누가 청구한대, 너? 점유자가 청구하잖아요. 그럼 누가 주노? 회복자가 주잖아요. 진정한 권리자를 회복자라 해야 되나? 소유자. 그럼 이건 누가 선택하냐? 항상 유익비는 회복자가 선택한다, 이게. 회복자가 선택.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유익비 나오면 무조건 누가 선택하느냐 하면 소유자가 선택한다. 임대차에서는 유익비, 임차인은 유익비 산청권인데 누가 선택한다? 빨리. 임대인. 전세권에서도 유익비 산청권이 있는데 누가 선택한다? 빨리. 전세권, 뭐, 설정자. 이렇게. 누가 선택한다? 빨리. 소유자가 선택한다. 그러면 유익비는 예를 들면 100만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이 있는데 요 남아있어야 된다. 가액의 증가가 무슨 존? 현존. 하는 경우 남아 있어야 됩니다. 평가해 보니까 13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빨리. 100만 원. 회복자 큰 거 적은 거? 적은 거. 그럼 100만 원 지출했다는 영수증인데 평가해 보니까 70만 원 평가되더라. 회복자 얼마? 70만 원. 선택은 누가 한다? 빨리. 회복자가 선택한. 여기는 회복자지만 다른 데서는 전부 다 무슨 자? 빨리. 소유자. 임대차에서는 누가 선택? 빨리. 임대인. 전세권에서는 전세권 뭐 설정. 이거 너무 서비스지, 그지? 이거 틀리면 투자로 뭐라노? 바보 이러지. 누가 선택? 빨리. 소유자 무조건. 유익비는 선택에 따라 누가? 점유자가 청구합니다. 누가 청구한다? 점유자가 청구. 예? 자, 지금 이건 아까 있죠. 이거는 그다음에 또 요 비용 산청권은 요거 선의뿐만 아니라 악의 점유자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악의 선의 악의 점유자 무슨도 모두에게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악의 점유자 대표적인 거 아까 누구 있노? 도둑놈. 도둑놈은 자주의 악이지. 도둑놈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203조 비용상. 그럼 도둑놈 이거 언제 비용 달라 할 수 있노? 물건 돌려주면서. 그래서 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됐으면 회복자로부터 무슨 청구 받은 때? 반환 청구 받은 때 필요비, 유익비. 근데 여러분 필요비는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다. 근데 유익비는 회복자가 내면 지금 돈 없고 8개월 후에 주겠다 하면 법원으로부터 기간 허여 받을 수 있다, 이게. 기간 뭐 받을 수 있다? 허여 받을, 필요비는 허여 못 받고 달라고 하면 무조건 줘야 된다. 둘 다 똑같다.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무슨 청구 받은 때? 반환 청. 그럼 요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요거. 갑집에 우리 임차인입니다. 무슨 차인? 임차인. 임차인 비용 들어갔다. 필요비 빨리. 지출 즉시, 그지? 유익비는 빨리 무슨 시, 종료 시에 사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 요거는 필요비, 유익비 둘 다 무슨 청구 받은 때? 반환 청구 받은 때고, 요거는 626조, 몇 조? 626조에서 필요비는 뭐, 지출 즉시 유익비 뭐, 종료. 그래서 임차인은 203조에서 비용 사은 청구할 수 있다. 너무 OX, X. 임차인은 203조가 아니고 몇 조? 626조. 요거는 정상, 비정상, 비정상 점유자. 그래서 또 요거 잘 나온다. 선의악이 구별 실익이 없는 것 하면 요 비용산청권 203조. 도둑놈도 인정하는 것 하면 무슨 산청권? 비용산청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거기 어디 있냐 하면은 296, 297, 298. 거기 있다, 예. 자, 근데 여러분 한번 해보자. 299. 자, 대표 이제 갑니다. 무슨 구? 299. 찾습니까? 예. 찾습니까? 예. 자, 점유해볼게요. 옳은가? 그치? 계량. 무슨 량? 계량. 무슨 비? 유익비는 주권권 증가가 무슨 존? 현존 하더라도 그 증가액 상한을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선의 점유자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 끊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선의 점유자 나왔잖아요. 이득, 부당이득 나오면 OX? X. 그래서 어? X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번 X,
2번 뭐 X. 그 다음에 선의의 타주 나왔잖아. 3번 뭐의 타주? 선의의 타주 하면 무슨 손해? 모든 손해. 회복자가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끊고 됐습니까? 회복자가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 점유자는 비용상한증권. 그럼 이때 점유자는 정상 점유입니까 비정상 점유입니까? 비정상. 비정상인 경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답니다. 무슨 정상일 때는? 비정상일 때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5번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의 점유자는 됐습니까? 뭐 오신하고 나오니까 뭐 선의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하면 뭐 자주의 선의지. 뭐의 선의? 자주의 선의. 선의의 자주 하면 무슨이? 현존이.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5번.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2번 점유자 회복자 틀린 거 됐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또 나왔네. 계속 선의의 과실을 취득하면 자 과실을 취득했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입니까? 사용. 사용했다는 말은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끊고 소유사 없는 선의의 점유하니까 소유사 없는 하면 뭐 타주. 타주의 선의 하면 무슨 손해? 손해 무슨 부? 전부. 맞죠? 예. 그 다음 점유물에 대한 병상 창고는 아기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맞다. 다 1, 2, 3 다 맞죠? 예. 4번 필요비 상한청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 어떠? 허여 있다. OX, X. 허여 있다 하면 무슨 비가 나와야 되노? 유익비. 필요비는 허여 있다 없다? 없다. 5번 짱 중요. 5번은 여러분 악의 점유자 무조건 물어주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악의 점유자 무조건 물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뭐 핵심 단어 찾아라. 잘못으로 수치 못했다 물어주고 그거 과실로 핵심 단어는 과실로다. 잘못으로 수치 못한 거는 물어주고 뭐 없이 과실 없이 수치 못했다 안 물어준다. 뭐 잘 나온다. 악의 점유자가 무조건 물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악의 점유자 수치 못했는데 뭐 없이 잘못으로 수치 못했다 뭐 한다. 보상 의무 있고 보상해야 되고 뭐 없이 과실 없이 수치 못했다 뭐 물어주지 않는다. 보상 의무 없다. 그거 꼭 조심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다시 뭐로 과실로 악의 점유자일지라도 과실로 수치 못했다 뭐 보상 의무 있고 수치 못한 거에 대해서 근데 악의 점유자더라도 뭐 없이 과실 없이 수치 못했다 보상 의무 없다. 꼭 기억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죠? 그 다음에 무슨 보호청구권? 점유 보호청구권. 그죠? 여러분 점유 보호청구권은 간단하게 요거 기억하면 됩니다. 저번에 요 점유자다. 저 어리 침탈했습니다. 이 병이 뭐다? 선의의 특정 성격이다. 그럼 침탈자에게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선의의 특정 성격에게는 행사한다 못한다? 못한다. 됐을까? 근데 요게 뭐다? 악의 또는 무슨 성격? 포괄 성격인 경우에는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요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그저 갑이 A인데 소유자다. 무슨 자다? 소유자다. 누가 침탈? 어리 침탈 해가지고 누구? 선의의 병. 어? 한 무조건 소유자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병에게 무조건 반환 청구할 수 있대. 예? 하고 침탈자라더라도 이미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반환 청구 행사할 수 없고 요거는 무슨 건? 소유권. 요거는 뭐? 점유권. 그래서 만약 이 두 개 붙이면
두 개 붙이면 갑의 물건을 누가 어리침탈해 가지고 병이 선이다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면 두부류 무슨권 점유권 하면 행사할 수 없고 무슨권 소유권 하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또 여기에 점유권에서 점유 반환 못하는 경우 있다. 사기당한 경우 속아서 이전한 경우 또 요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 의사에 반하여 이전한 경우 요 세 개는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이게 내 스스로 줬기 때문에 무슨 탈이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권 행사 못 한다. 그럼 만약에 사기당하면 뭐 취소한 후에 소유권을 가지고는 될 수 있어도 무슨 권을 가지고는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 못 한다. 무슨 탈이 아니다. 침탈이 아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요 점유권은 여러분 뺏겨도 점유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1년. 그래서 점유권은 요 제척 기간 몇 년? 1년. 기간 제한이 있다. 그럼 요거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놓고 여러분 뺏겨도 점유권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몇 년까지 빨리? 1년.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죠? 여기서 막 그런 것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죠? 점유의 소. 여러분, 점유권과 본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무슨 또? 별도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 소송에서 요거, 갑이 을에게 점유의 소를 제기했다마니 점유권을 가지고 소 제기해갖고 패소했다. 그러면 우리 뭐 똑같은 걸 가지고 이중제소 일사부재리 원칙 두 번 소 제기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패소했는데 다시 여기에 뭐 본권의 소 제기했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점유권과 본권은 완전히 무슨 전이? 완전히 뭐다? 다르다. 그럼 요거하고 같이 내는 게 뭐가 잘렸냐면은, 여러분, 말소의 등기와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은 성질이 같다, 다르다? 같다. 같다, 다르다? 같다. 그지? 그래서 요 말소의 소를 제기해가지고, 말소의 소를 제기해갖고 패소했습니다. 다시 무슨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의 소. 명의 회복의 소 제기하는 거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중제소가 된다 이거. 무슨 제소? 이중제소로 본다는 거. 그래서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와 성질이 같다 다르다. 요거는 빨리 같다. 요거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해서 가끔씩 나. 별거 아닌데 그죠? 모르면 어렵다. 그럼 요렇게 해서 점유권 끝냅니다. 그래서 점유권은 아까 이론 몇 개? 8개 하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 소, 본권의 소. 요 정도 하면은 점유권 딱 나오면 맞출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 돌리면 되거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 돌려가지고 거기에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시험장에 가면 몇 점? 70점 받을 수 있대. 그렇게 하는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건 가냐면은 무슨 건? 소유권 간다. 무슨 건? 소유권. 소유권 가는데. 소유권. 소유권은 가면, 아까 저 점유권에는 아까 큰 그 제목대라. 아까 뭐 점유이론 몇 개? 8개. 했잖아요. 점유자 회복자의 관계, 점유보청권,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그지? 그 4개 볼건 지고 있으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지고 있으면 되고, 소유권은 뭐냐면은,
소유권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 소유권의 범위, 그 다음에 상인관계, 세 번째 취득시효, 네 번째 공동소유. 요건 다 시험 문제, 요거 소유권에서는 완전히 세 개 나온다, 세 개. 몇 개? 세 개. 아까 점유권은 몇 개? 한 개. 점유권은 한 개 나오냐면 소유권은 몇 개? 세 개. 그래서 소유권이 파트 중에서 제일 큰 파트다. 여러분 총칙에서는 제일 큰 파트가 어디고? 의사표시와 대리. 의사표시도 세 개, 대리도 세 개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요거. 그럼 의사표시하고 대리 합쳐서 한 다섯 개. 요거 소유권 몇 개? 세 개. 몇 개? 여덟 개. 그러면 여러분 총칙은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 대리, 소유권만 알고 있어도 몇 점? 빨리. 몇 점? 몇 점? 20점이지. 20점. 20점. 여덟 개잖아요. 아까 한 개 2.5점이니까 네 개면 10점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무슨 표시하고 의사표시, 대리, 소유권만 다 알아도 몇 점? 20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한, 여러분이 확실하게 절반만 딱 알면은 됐습니까? 몇 점 넘어간다? 60점 넘어간다. 잘 모르겠다. 본 거 갖다 찍으면 되거든. 본 거다. 본 거에서 답이지, 안 본 거에서 답이 없거든. 그럼 아까 혼동도 한 개 낸단 말이야. 혼동은 아까 꼬리 물었다. 맨 끝에 물은 사람이 취득했다, 뭐 한다? 소멸한다. 물린 사람이 취득했다, 소멸하지? 간단하지 않아. 그렇게 자꾸만 그렇게 기억하면 된다. 자꾸만 그 머리 속에서 생각을 줄여놔라고 지금 칠판하는 거지. 혼동, 점유권, 아까 점유권. 자, 이제 토지 소유권 범위 들어간다, 이게. 무슨 소유권 범위? 토지 소유권. 그지? 토지 소유권의 범위. 310페이지, 그지? 책이 없는 거 안 합니다. 책이 없는 거 무조건, 칠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내가 토지 소유권이 있다. 토지 소유권 어디에 미친다? 정당 이익이 미치는 지상과 뭐 지하, 그치? 이용 개발 가능. 그래서 우리 과업 전선이 지나가거나 지하철이 지나간다. 소유권의 기초에서 못 지나가게 하거나, 그럼 지나가려면 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하든지 해라고 할 수 있대. 예. 방금 사용료 내라고 하든.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뭘 가지고 내냐면은 지하의 물, 지하의 물. 이걸 온천권이라 한다. 예. 무슨 건? 온천권은 지하의 물은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토지 소유권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래서 토지 일부, 물은 토지 일부. 그래서 물은 토지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토지 소유권과. 그래서 따로 권리의 뭐 개체가 될 수 없다. 온천권은. 그래서 다음 중 물권이 아닌 것 하면 무슨 권에다 답해야지? 온천권. 그치?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하면 무슨 건? 온천권. 온천권은 토지 일부. 그 다음에 지하의 광물, 광업권. 요거는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토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누가 소유한다? 국가. 그럼 내 토지에 만약에 석유가 나왔다. 누가 소유한다? 빨리. 국가. 그럼 채취하려면 국가로부터 무슨 권을 취득해야? 광업권. 따로 권리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그럼 만약에 내 토지에 석유가 나왔다. 그럼 국가로부터 무슨 권? 채취 허가는 광업권을 취득했단 말이야. 그럼 무슨 권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광업권. 그래서 아까 점유권처럼 무슨 동?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권과 광업권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다시 한 번 더 하면 혼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 하면은 무슨 권과 점유권과 광업권. 왜? 다른 권리와 무순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집에 가서 책 읽기 싫으면 계속 듣는다. 뭐가 빵꾸 나도록. 귀가. 듣고 보고. 그냥 문제풀이 돌리면 되는데, 나중에 같이 또 문제풀이 하잖아요. 어? 그러면, 이때만 이게. 믿고, 선생님, 다른 거 하지 말고 해준 것만 해라. 천일생이가. 왜 천일생한테 배우잖아요. 하다 보면, 여러분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아, 저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뭘까.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 막 여러 개 보거든. 나중에 헷갈려가지고 틀린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딱, 만약 천일생한테 배우면 천일생이 주는 거, 천일생이가 하는 것만 딱 해가지고,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도 천일생 하는 만큼 딱 따라오면은 몇 점? 70점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천일생한테 배우면서 다른 것도 보고 있거든. 나중에 뭐 해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어디서 봤는지 이게. 나 헷갈려가지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무슨 관계로 넘어갔나? 상린 관계. 무슨 관계? 상린 관계. 무슨 관계? 상린 관계. 그치? 이 서로상. 이 우린. 됐습니까? 무슨 관계? 상린 관계. 그치? 요걸 이 우린. 린. 앞으로 오면은 뭐? 이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리얼이. 우리는 앞으로, 맨 앞으로 오면 뭐로 바뀐다? 이형. 근데 북한에서는 그대로, 리얼 그대로 쓰잖아요. 그지? 맞잖아요. 그건 무슨 법칙? 두음 법칙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어쨌든 서로 이웃하는 관계. 이게 이제 상린관계인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상린관계는 그러면 우리 민법은 어디에 규정을 두냐면은 소유권에 규정을 두고, 어디에 규정을 두고? 소유권에 규정을 두고, 어디에? 지상권, 전세권에도 어떻게 한다? 준용한다. 적용한다. 이런 말이네. 그럼 이거는 상린관계가 어떤 게 상린관계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갑 토지가 있고, 을 토지가 있으면 갑은 을의 경계를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을도 갑의 경계를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갑이 이 그 상린관계라는 것은 이 소유권 안에 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상린관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상린관계라고도 하고 뭐 상린권이라고는 말로도 쓰거든. 그래서 소유권의 한 부분으로서 무슨 관계라는 게 있다? 상린관계. 이거 뭐냐면은 갑은 그럼 을의 경계를 침범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갑이 여기에 자기가 건물 짓기 위해서, 토지에 뭐를 짓기 위해서? 건물. 근데, 을의 토지를 써야 되는 게 필수적이다. 을의 토지를 안 사면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할 때는, 무슨 건은 소유권인 무슨 관계를 가지고, 옆 토지 조금 사용합시다. 할 수 있는 거. 그걸 인지사용청구권이다. 이란다. 예. 무슨 사용청구권? 인지사용청구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예. 하고 그럼 사용합시다 해갖고 무조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야 빨리 승낙 받아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은 무슨적 기능? 확장적 기능. 이거는 뭐 제한적 기능. 그럼 항상 갑만이 씁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을도 때로는 갑의 토지를 안 사용 안 하면 도저히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 못한다 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사용합시다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뭐 확장 제한적. 그래서 서로 붙어있는 부동산 간의 무슨 관계다? 이용조절 관계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관계? 이용조. 그러면 요 꼭 소유자만이 이렇게 사용합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빨리 지상권자, 전세권자, 지상. 그럼 또 지상권, 지상권,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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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지상권, 소유권 이렇게 다 쓸 수 있대. 그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옆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토지나 건물에 일시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사용합시다 할 수 있는 걸 무슨 관계? 상인관계를 인지상청권이라는데 누구도 행사할 수 있다 빨리 지상권 전세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런 상인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권? 지역권 지역권자는 지역권 자체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상인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것 하면 무슨 권 들어있는 거 찾으면 되나 빨리 지역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상인관계 이게 이제 뜻 알았고 그지? 그러면 상인관계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상인관계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안에서 상인관계는 책을 보면 내용이 여러 개 많지만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거 선생님이 줄여주는 게 선생님 책무로 했잖아 그지? 어? 상인관계는 몇 개냐면 저는 다섯 개로 찍습니다. 뭐 인지 사용 청구권 금방 인지 사용 청구권 그럼 두 번째 주의 토지 토닝권그 다음에 생활방해 무슨 방해? 생활방해 그 다음 네 번째 숫자 다섯 번째 민법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거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그 중개사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언제냐면 2000년대 어? 몇 년대? 사법시험하고 똑같다 2000년 이전에 옛날 98년 97년 이런 사법시험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 정도로 민법은 올라올 거니까 엊그저께 제가 저 올해 그제 올해 변호사 시험 해가지고 끝났거든. 에? 올해 변호사 시험 이제는 사법 시험 없어졌잖아요. 로스쿨 몇 년? 3년. 로스쿨은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아무나 입학할 수 있거든 했는데 거기서 몇 퍼센트만 합격했냐면 올해 50%만. 어? 올해 한 3천 명 쳐가지고 몇 명 쳐가지고? 3천 명 쳐가지고 몇 명만? 1,500명만 합격했대. 1,500명은 떨어진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누구한테 있냐면, 마담뚜, 그래, 강남에 마담뚜 아줌마한테 그 사람이 그, 저, 직업 서열 제일 잘 알거든. 우리 아들 로스쿨 다닌다 그러면은 선 안 봐준다. 와. 합격했다 해도, 합격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해도 어디에 종사하는가 그거 묻고 선 안 내어준다, 이게. 누구 아줌마가? 어, 강남 마담 또 아줌마. 근데 이제 공무원 한다 하면 넣어주거든. 요즘. 그래서 인기가 좋대, 이게. 어, 여자는 제일 인기 좋은 게 선생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 해도, 로스쿨 다닌다 하면 일단 안 넣어주고, 뭐 해도 합격해도, 그 다음에 이제 막 합격해도, 그 다음에 이제 막 그걸 이제 어디에서 근무하는가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차라리 무슨 중개사? 훨씬 낫다. 진짜. 어.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잖아요. 요즘. 그, 이제, 뭐, 그, 얼마 전에 제가 뭐, 하여튼 일이 있어서 소송을 했는데, 요즘은, 그니까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에게, 갑이라는 변호사한테 의뢰했잖아요. 그치? 어?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변호사가 그러면 이제 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할 때 갑 이름 혼자만 하면 되는데 이 사람이 법무법인이다 말이니 그럼 법무법인 여기는 안에 누가 새끼 변호사가 많다 적다 많잖아요 그러면 어 갑한테 내가 부탁했는데 법원에 소장 제출할 때 그 위임장을 제출할 때 갑뿐만 아니라 을, 병, 정 이렇게 네 명 야, 내가 한 사람한테 부탁했는데 네 명이 나오면 세게 나오겠네? 개똥. 이건 다 새끼 변호사고, 요 사람은 그냥 요 사람이 안 가고, 요 가려고 이제 막, 이 위, 그, 뭐야, 어? 위임장을 제출한 거지. 그럼, 야, 네 명이 붙어가지고 세게 나가네? 안 그렇다. 오히려 요 사람 혼자 하면 더 좋은데, 네 명 붙으면 뭐, 여기에 뭐, 새끼 변호사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출석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해? 네 명 중에 아무나 한 명만 가면 되거든. 그럼 누가 안 가려고?
갑이 안 가려고 이게 뭐 밑에 보내는 거지 뭐. 그 월급 받는 변호사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무조건 딱 앞으로는 이제 할 때 한 명 그 사람이 해야지. 막 이렇게 네 명 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은 야 법무법인 해가지고 뭐 또 네 명 딱 야 나는 한 명 부탁인데 완전히 이 변호사가 세게 나가네. 야 이게 했구나. 개똥 잘못하면 진다. 왜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그 만나서 물어보면은 어리버리하다 이게. 여러분은 이제 점유권만 가지고 물어보면은 모른다. 여러분이 훨씬 낫는 거지.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 이제 두루두루 많이 아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실력이 무슨 당하다? 상당하다. 그렇지? 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저쪽에서 이제 또 여러분들 걸어왔는데 한 4명 변호사가 있다. 야, 큰일 났네. 4명이나 달라붙어가. 아니다. 그러면 뭐 딱 4명 하면은 그럼 오히려 더 내가 유리하네. 그지? 왜? 어리버리한 사람이 올 거니까 내가 뭐 딱 해갖고 나는 한 사람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직접 해주세요 하면 그 사람 딱 하면 그 사람이 훨씬 낫는 거지. 그게 4명이 붙었다는 것은 4명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온다는 거지. 4명 중에. 그럼 무슨 벌이? 어떤 사람은 전에 누가 가져왔더라. 그걸 가져왔고 선생님 큰일 났어요. 나는 이게 변호사 한 명인데 저기는 네 명이나 붙어가지고 네 명한테 아니다. 그럼 한 명한테 부탁했는데 이제 네 명이지. 그 법원에다가 위임장을 이제 제출한 거지. 그럼 뭐 그 네 명 중에 아무나 한 사람만 오면 되거든. 자, 근데 무슨 사용 청구권? 인지 사용 청구권. 그렇지? 주위 토지 생활 방해 숫자 민법 규정보다 뭐가 우선한다? 관습. 그렇지? 자, 그러면 인지 사용 청구권은 여러분 그죠? 자, 인지 사용 청구권은 그러면 인접한 타인의 뭐 토지 또는 뭐 주거 두 개로 나온다. 출입하고자 한다.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뭐를 얻어서 승낙을 받았어. 승낙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다? 출입할 수 있다. 예? 뭐를 받아서? 승낙. 들어갑시다 해갖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를 받아서? 승낙. 근데 요 토지의 경우는 뭐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뭐를 못 받았다? 승낙을 못 받았다. 뭐를 못 받았다? 승낙 못 받았다. 뭐 받아서? 판결로 가름할 수 있다. 예? 뭘로 반응할 수 있다? 판결. 그럼 주거의 경우는 승낙 못 받았다. 뭐로? 판결로. 뭐 할 수 없다? 가름할 수 없다. 그럼 주거의 경우는 반드시 뭐를 받아야 해서? 승낙. 승낙 못 받으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인지 사용 나오면 빨리 포인트는 뭐? 토지인지? 주거인지.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점유자가 훼손됐다 물어준다 하면 딱 그거 기억해야지. 어느 거? 선의의 자주, 자주의 선의 하면 무슨이? 현존이. 그런 말 없다 무슨 손해? 모든 손해 뭐 그런 거 그지? 요게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주위 토지 통행권. 무슨 토지 통행권? 주위 토지 통행권 하면은 이거는 자, 여러분, 인지 사용 청구 나오면 뭔지, 빨리, 토지인지, 주거인지 봐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 주위 토지 통행권도 두 개, 항상 두 부류. 이건 무슨 상? 유상과 무상. 유상은 무슨 업무 있다? 보상 업무 있다. 무상은 무슨 업무 없다? 보상 업무가 없다. 요거는 뭐냐면은, 자, 요거. 1, 2, 3, 이게 있다만, 이게. 다른 사람 큰 길로 왔는데, 5번지는 큰 길로 못 나간다, 이게. 4번지가 이렇게 지역권을 설정해주면 밟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무도 지역권을 설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만, 그럼 어떻게 하느냐. 5번지는 무슨 권의 기능인, 소유권의 기능인, 무슨 관계를 가지고, 상인 관계를 가지고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을 선택해서, 그러면 6번지 지나가는 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이다. 6번지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못 지나가게 하면 뭘 받아서 빨리? 판결. 무슨 결?
판결 됐습니까? 예, 판결 받아서 지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럴 때 5번지를 뭐라고 하냐면은 5번지를 뭐 통행권자라는 말씀이다. 6번지 토지 소유자를 뭐 통행지 뭐 통행지 무슨 자 소유자 또는 권리자라는 말씀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요 밟고 지나갈 때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 위법 적법. 적법. 그래서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에게 무슨 의무가 있다? 보상 의무가 있다. 무슨 의무? 보상. 그 다음에 또 요거 잘 나옵니다. 요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됐습니까? 통행권자의 뭐를 얻어서?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으면 됐습니까? 요 통행지 소유자는 누구에게 보상을 청구하느냐 하면은 승낙한 누구에게?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대요. 됐습니까? 보상 청구할 수 있고 사실상 통행한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 사실상 통행하는 자 하면 누구? 임차인.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예? 무슨 차인? 임차인. 임차인이 만약에 통로로 쓰고 있다. 누구한테? 승낙한 누구? 빨리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렇게 나온다. 요거 되겠습니까? 예.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 보상 의무. 다른 말로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통행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사실상 통행하는 자가 있으면은 통행지 소유자는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지문 너무 OX? X. 사실상 통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승낙한 누구한테? 통행권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 판례거든. 그럼 통로의 폭언. 그럼 이런 그러면 이런 보상 의무 없는 보상 의무가 있는 유상의 주의 통행권은 첫 번째 뭐 통로가 없거나 통로가 있어도 무슨 불안?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면은 주위 토지 통행할 수 있고 하는데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그러면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우리 판례가 어떠냐면은 과다한 비용이 든다.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는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 안 된다. 편리하다는 것만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통로의 폭언 뭐 건축법상 도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건축법상 통로폭과 관계없이 뭐에 따라 용도에 따라 그 다음에 현재 이용상황 만을 고려해서 통로, 장래 이행상까지 고려해서 통로의 폭을 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상 의무 이행 안 해도, 보상 의무 제대로 뭐 하지 않아도, 이행하지 않아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통행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됐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통행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의무 위반으로 채무 불이행. 채무불이행 뭐만 진다? 책임진다. 의무불이행 책임진다. 응? 통행권은 뭐 하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뭐 의무불이행 뭐 진다? 책임진다. 그 다음에 통로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됐습니까? 여섯 번째 뭐 통로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다 가변적이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냅니다. 뭐 요 정도. 요게 뭐 유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무슨 유상의 주의 통행권은 처음부터 통로가 없거나 무슨 불안 기능 충분한 기능. 하지 못할 경우는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손해는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물어줘야 된다. 타인에게 최소의 피해를 주는 장소와 방법. 그러면 이제 무상의 주의 토지 통행권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됐습니까? 무상의 주위 토지 통행권은
분할. 무슨 할? 분할. 일부 양도로 요 단어가 들어가 있나? 무슨 할? 분할. 또는 무슨 양도로? 일부 양도로 통로가 없게 된 경우, 이런 말. 하면은, 반드시 종전의 토지. 반드시 뭐, 종전의 토지. 예? 통행. 해야 되고.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는데 이거는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에 한한다. 당사자에 한하고 승계인은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 이런 거. 이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자 요거 도로가 있고 1번지 2번지 그치? 몇 번지? 2번. 2번지가 갑과 을이 공유다. 2번지가 갑과 을이 뭐다? 공유다 말이지. 그럼 길이 나갈 수 있는데 분할했습니다. 공유인데 뭐했다? 분할. 이렇게 분할하면 되는데 이렇게 분할해가지고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뭐로 인하여? 분할. 일부 양도로 포위된 토지가 생겨났을 때 그럼 이 갑은 반드시 은어와 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수 있고 갑의 1번지 타인의 토지를 밟고 지나가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그럼 반드시 종전의 토지를 밟고 지나갈 때 유상무상 무상 무슨 의무 없다 보상 의무 없다. 그럼 이거는 누구에 한한다? 당사자 갑과 을. 그럼 갑이 A에게 처분하거나 을이 B에게 처분하면 무슨 상으로 변한다? 유상으로 변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주위 토지 통행권을 가지고 여기서 제일 잘 내는 거 요 주위 토지 통행권 잘 내고 그 다음에 뭐 관습이 우선하는 거 요거 숫자 요거 잘 내. 잠깐 쉬었다가 생활권 들어갑니다.